김동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일스 텍스와 인컴 텍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일스 텍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듯합니다. 누구나 물건을 사면 그 물건값에 세금을 포함하여 물건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나 카운티 그리고 주에 따라 그 퍼센테이지가 약간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5%에서 7% 사이랍니다. 이 세금은 그 상점의 수익이 아니고 행정당국에 환불해야 하는 것이죠. 세일스 텍스는 비록 내 가게에 고객이 내지만 그 금액은 행정당국의 돈이란 말입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식품을 살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지만 일반 소비자는 누구나 내는 것입니다. 아마 위의 설명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매를 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을 그대로 행정당국에 다 지불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냐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매상이 5만 불이라면 그 매상 속에는 상품 판매에 따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세금을 고스란히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매상보다 매상액을 줄이면 세금도 그만큼 줄게 되죠. 5만 불 매상을 2만 불로 하면 행정당국에 낼 세금도 그만큼 작아지니까 유혹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큰 상점들은 모든 것이 세일스 리포트에 나타나니까 전혀 속일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연 매상이 10만 불인데 세금 내고 상품값에 운영비 그리고 급여를 다 제하고 나서 남은 액수가 나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상 액수를 줄이면 그만큼 계산상으로는 나의 수입도 줄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수입액에 따라 내가 IRS에 보고하는 것을 바로 인컴 텍스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죠. 매년 4월 15일이 마감일이랍니다. 그 인컴 텍스를 적게 내면 노후에 사회보장금, 즉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낸 것이 적으니까 받는 액수도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매매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공식적인 월 매상은 매달 세일스 텍스를 얼마를 냈는가에 기준하며 연 매상 액수는 텍스 보고한 것에 의존한답니다. 이에서 그 사업체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실제의 현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나 교회는 얼마의 헌금이 들어와 어떻게 쓰였는가를 IRS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의 유급자들은 역시 payroll, 그러니까 봉급을 받으니까 income tax report를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요, 가끔 한인교회에서 흔히 교회 담임 목사의 봉급을 책정하면서 봉급 항목으로 얼마를 정하고 그 외 다른 여러 항목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예를 봅니다. 예컨대 봉급은 3만 불로 하고 주택비, 교통비, 가스비, 주택관리비, 연구비, 재교육비, 도서비 등등의 항목을 정하여 추가 지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급인 3만 불에 해당하는 인컴 텍스만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입이 적으니까 내는 세금도 적어 나중에 사회보장금, 즉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 공제를 피하려는 인상도 짓다는 것이죠. 마치나 매상액을 조정하는 것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